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가톨릭교회의 4대 교리에 관한 내용이고 또 다음 주에는 가톨릭교회의 7가지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오히려 한 번쯤은 신앙생활 안에서 새롭게 묵상함으로써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말로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또 소중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주교 4대 교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가지입니다. 옆에 한자어가 살짝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한자어가 중요하다기보다 네 가지 4대 교리는 첫 번째는 천주 존재이고 두 번째는 강생구속, 세 번째는 삼위일체, 네 번째는 상선벌학입니다. 이 네 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지금 뭐 주어진 이 강론 시간 대략 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다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함축된 이야기 또 간략하게 정리된 이야기들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명히 묵상거리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교리들 안에서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주제가 또 하나씩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자분들이 천주교 4대 교리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보다는 그 신학적인 내용들 저변에 깔려있는 신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 의미들을 잘 발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움직임 중에 하나인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이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센수스 피데이라고 하는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안에는 성령으로 인한 신앙 감각이 있고 그 신앙 감각 안에서 신학을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할 수 있는 저마다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굳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지금 신학교에서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4대 교리의 내용은 천주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계신다. 하느님은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정말로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늘 남아있습니다. 하느님은 정말로 계실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은 계시다. 그리고 하느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신앙선조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많은 신앙선조들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떻게 생기신 분이시다라고 묘사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하느님이 뭐 몇 세쯤 돼 보이셨다, 뭐 어떻게 생기셨다, 뭐 이런 하느님의 몸파주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하느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많은 기사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하느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정말로 계시는 것일까? 하느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그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에 대해서 늘 물음표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과의 구원 역사를 오랜 시간 동안 체험적으로 가져온 백성인데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느님도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어떤 뚜렷한 몽타주의 형태로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느님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해방으로 이끌었던 그 하느님이지만 구름기둥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불기둥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다, 정말로 어디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묘사하기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은 정말로 계시는 것인가?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고 물음표를 지녀왔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게 정리가 된 신학적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 어려운 신학적 내용들을 그래도 몇 가지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존재의 근원을 무한으로 소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은 존재 그 자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데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 곧 하느님이시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어렵고 또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출발점은 나 자신, 지금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내 나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내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셨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또 어디에서 나셨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나셨겠죠. 그렇게 해서 나의 존재를 잊게 한 그 이전 단계의 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다 보면 그 존재들을 무한으로 계속 소급해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고 누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을 무한으로 계속 소급해 나갈 수는 없으니 결국 그 최상위 단계에는 누구로부터 나지 않은 누구로부터 있게 된 그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있음 자체였던 그분이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 존재 증명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아주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 내용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긴 이야기이고 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아주 간략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사실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를 그저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단순히 논리적인 신학자라고만 한다면 하느님의 존재는 마치 인간이 하느님의 존재를 다 설명해낼 수 있다. 마치 하느님의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 자체가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하느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는 단순히 인간의 논리로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반드시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영성가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이 기도문. 성시간 때, 성체강복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는데 이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든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문은 볼세냐에서 일어났던 성체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성체 성사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한 사제가 자신의 성체 성사를 의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너무 괴로워해서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출발한 그 사제가 로마 근교에 있는 볼세나라고 하는 도시에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그 미사에서 자신이 축복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그래서 그 성체에서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그래서 그 피가 제단 위를 적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신이 겪었던 일을 그 당시에 볼세나 옆에 있었던 오르비에토라고 하는 곳에 별장에 머물고 있었던 우르바노 4세 교황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우르바노 4세 교황님이 이 신부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절단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볼세나에 가서 그 기적을 심사했고 그 기적이 참 기적이었음을 증명하게 되면서 우르바노 4세 교황님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혈 대축일을 모든 교회가 함께 기념하도록 정하시게 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성체를 찬미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 보라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매우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영성가로서의 면모도 함께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물음이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매우 직접적인 질문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느님은 정말로 계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계시는 걸 알고 아실 수 있으세요? 계실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되게 많은 분들도 물어보시죠. 아, 신부님은 하느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신부님은 하느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하느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왜 중요한 믿음이냐 하면 이 믿음으로부터 신앙의 주도권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냐를 믿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느님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느님입니다. 나의 지금 이 존재와 하느님의 존재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를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그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하느님이 있는지 하느님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서 하느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면 내가 선택하는 하느님. 지금은 그런 믿음이라면
나를 있게 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 해서 믿는 하느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정말로 천국이나 지옥이 진짜로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믿는 하느님이라면 나는 지금 하느님을 내가 선택하는 하느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이 정말로 존재하시고 그 하느님이 나를 있게 하신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느님은 오히려 나를 선택하신 하느님입니다. 이 갈림길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이 됩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선택했느냐 혹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느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지금 어느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례성사를 받고 천주교에 입문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례성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짧게는 두 달, 세 달, 길게는 6개월, 1년. 내가 열심히 예비자교리에 나왔고 내가 열심히 기도문을 외웠고 내가 열심히 미사에 참석해서 나는 드디어 세례성사를 받게 되었다. 나는 드디어 이 관문을 통과해서 세례성사를 받게 되었다. 세례성사를 획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세례성사를 얻어낸 것이겠죠. 그러나 세례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사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성사이죠. 내가 천주교를 선택해서 오는 내가 선택한 종교로서의 천주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으로 그 부르심의 장으로서의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천주 존재가 결국에는 내 신앙의 방향성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다음 교리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내용은 바로 방생구속입니다. 방생구속의 내용은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상이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날 인간의 몸뚱아리를 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죽음을 겪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 어떻게가 아니라 왜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면 하느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의 내용. 창세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읽어보셨죠? 그죠? 보통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1년에 몇 번씩 마음을 먹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마음을 먹고 제일 처음 도전하는 게 창세기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를 막 열심히 읽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창세기. 탈출기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성경을 딱 덮으면서 얘기하죠. 아, 나는 구약성경학은 맞지 않아. 신약성경부터 새로 시작해야겠어. 그래서 또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까지 너무 재미있게 읽고 사도신경을 막 읽다가 아, 다시 서간으로 갔는데 아, 서간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성경을 덮으면서 아니지, 성경은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없죠. 창세기 1장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단 하나,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라는 것을 심었는데 그것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것의 하나가 바로 자유로움의 속성. 바로 저 선악과. 인간에게 결코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저 선악과. 그런데 하느님이 참 어떻게 보면 오묘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인간을 시험하시려는 걸까요? 왜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면 애초에 심지를 마시던지, 아니면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으면 뭘 주변에다가 접근 금지라고 하시든지, 저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심어놓고 건드리지는 말라고 하신다면 인간은 선악과를 건드릴 자유와 건드리지 않을 자유가 모두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지니고 있는 자유로움까지도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로움까지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건드릴 수도 있었고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자유로운 의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느님의 계명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있어서 자유가 배제되면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시오. 명령입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강제적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게 참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로운 사랑이라 그래서 막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어쩌면 반대로 그 누군가가 막아선다라고 해도 나는 내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또한 자유로운 사랑이니까 하느님은 그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인간이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유롭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유롭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느님께 그 사랑을 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인간은 결국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는 바로 자유롭게 사랑하는 그 속성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자유로운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생구속에 있어서 하느님의 자유로운 속성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꾸어바디스 도미네, 유명한 뭐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가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공동체를 버리고 로마 외곽으로 몸을 피하려고 했을 때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 외곽의 길에서 예수님을 마주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께 꾸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쭤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네가 다시 짊어지러 로마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피하고 그 고통과 그 참혹한 순간들을 다 피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매우 자유롭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까지도 모두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속성, 바로 자유로운 사랑의 속성입니다.
내가 원하니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니 그만큼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장 15장 12절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강생구속의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유로이 또 얼마나 완전히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남기시는 것이죠. 강생구속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느님께서 나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까지도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에게 자유롭게 여전히 고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 역시도 여전히 자유롭게 하느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강생구속의 신비에 있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묵상에 대해입니다.